뉴욕미닛과 아시아경제의 콜라보 미경이! 미경이! 네, 미국 경제 이야기 이씨입니다. 우리 백종미 특파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어제도 많이 바빴습니다. 아, 요즘 바쁘시죠? 아, 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그날이 왔었거든요. 어제. 왔구나! 드디어 왔다! 네. 네. 근데 어제 왔다는 네. 좀 웃을 네. 얘기는 아니었고요, 사실. 그래요? 조금 긴장해서 봐야 될 네. 얘기였기 때문에. 네. 저도 아침부터 좀 대기하고 있다가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잤습니다. 뭐 도대체 뭐가 왔길래 우리 기자님께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셨을까요? 뭐가 왔나요? 제가 몇 번, 앞에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네. 이 테이퍼링. 테이퍼링. 예. 네. 이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사실 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서 사들이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이제 사는 걸 속도를 줄이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드디어 어제 나왔어요. 아니 테이퍼링이 이거를 돌려 매서 묶어버린다 이렇게 테이프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네. 그런 식이죠. 되게 사실 이게 과거에는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양적 완화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들여 가지고 네. 중앙은행이 뭘 사왔잖아요. 네. 그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이 시장에 흘러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좀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줄여가면서 결국엔 중단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이후에 연방준비제도가 세 번의 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연방준비제도 재무제표, 그러니까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돈을 풀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도 좋죠, 뭐 부동산도 좋죠, 뭐 시장이 굉장히 다 올라갔잖아요. 네. 물론 뭐 저금리 상황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상황을 정확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어제 이제 지난 7월 달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의 금리 정책을 정하는 회의에서 있었던 그 안에 위원들 간의 이제 논의가 그걸 회의록이라고 하거든요. 그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그 회의록에 보면은 이제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드디어 네.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이제는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보고 하니 올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표현이 네, 네. 들어갔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고 뭐 내년에 더 해야 된다는 분들도 좀 계셨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대다수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적절하다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안에 네. 결정될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향후에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네. 저기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잭슨홀 회의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이제 9월이나 11월 그때 FOMC 회의가 있는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은 당장 9월에 줄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 같아요. 아직도 좀 고용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몇 명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만장일치가 되면 제일 확실한데 의견이 갈렸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더 지켜볼 수 있다. 네. 근데 9월에는 회의가 있는데 10월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11월에 결정되지 네. 않을까라는 지금 의견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11월까지 조금 지켜보면은 11월 정도에 네. 아마 결정되겠고 아마 다음 주 회의에서 좀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 잭슨홀 회의에서. 네,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네. 또 이 우리 비들키 파월 선생님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시면서 네.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군요. 테이퍼링.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긴축 발작이라는 것도 그럼 알아요? 긴축 발작. 저번에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발작. 긴축을 하면은 발작이 이거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발작 나죠. 튀어오르고 꺼지고 하는 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 2013년에 같은 경우에 지금과 좀 많이 달랐던 게 그때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네. 그때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겠다 네. 신호를 줬어요. 네. 와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오. 신흥국 시장 뭐 네. 미국 시장 시행되면서 다 뭐 주식 폭락하고 뭐 달러 가치 올라가면서 각종 통화들이 무너져 내리고 네. 굉장히 심각해져 상황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버넨키 의장이 이 상황을 좀 정리하느라 굉장히 좀 애를 먹었어요. 네. 그리고 2018년, 2019년에도 파월 의장도 이런 테이퍼링과 보유 자산 축소 이런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결국 보니 다시 경제가 나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금리도 낮추기도 했었고 뭐 특히 저기 트럼프 대통령 네. 마이너스 금리를 가야 된다 막 압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때 버텼어요. 네. 아, 그런 상황은 이게 이런 정책 변화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시장이 요동친다는 걸 뜻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뭐 증시가 한 2% 정도 빠져가지고 미국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많이 빠졌는데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좀 반도체가 좀 시황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됐고 어제 최근에 달러가 계속 강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달러 강세면서 아무래도 저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미쳤지만은 오히려 근데 미국 증시는 어제는 좀 약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지금 오늘도 한 1% 정도 선물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당분간은 좀 조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물가 저기 지난주만 해도 저기 주초만 해도 또 사상 최고였거든요. S&P 500 뭐 다우지수. 그래서 지금 한 2, 3%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전문가들 표현은 지금 급락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의견으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처럼 조금 변동은 있을 수 네. 있을까요? 이미 그때는 벌써 테이퍼링이란 말이 한번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그러니까요. 난리 났었더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제가 몇 번 말한 게 벌써 그러니까요. 몇 달 됐어요. 네. 이게 다 알아요 지금 사람 많은 분들이 다 네. 아시고 시청자도 다 아시고 이거 결국 할 거다 언제냐 안 하냐 안 하냐 그걸 우리가 공부해온 게 벌써 한 3, 4개월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이 결정이 될 거라고 아마 이런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도까지 우리가 이런 뭐 긴축이었 발작이었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네. 주식 계속 좋았고 오히려 이 연준이 매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네. 오늘도 좀 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살짝 내려갔는데 네네. 오늘도 지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좀 사실 좀 복합적인 얘기긴 한데 네. 델타 변이 네. 우려가 커지면서 좀 이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느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긴축 발작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델타 변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네. 미국 경제라든지 뭐 전 세계 경제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달러라든지 네. 그럼 국채가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지금 지수 같은 주식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고는 있죠.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어쨌든 많이 좀 찾아봤는데 네.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의견들을 많이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이 폭락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 테이퍼링 나가는 자체도 경제가 일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발생하는 거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뭐 경제 상황 흐름 자체가 좀 둔화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저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10% 20% 이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연말 정도 안에 다시 또 저기 고점 회복할 수 있다. 네. 그 상황이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긴 하죠. 뭐 주식 시장은 사실 뭐 쉽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뭐 언제 상승하든지 하락률을 네. 조금 우리가 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전반적인 의견은 일단 미국 증시 상황 같은 경우는 더 큰 폭락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네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서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스비가 떨어지면은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오늘 이 가스비가 네. 오늘 3%가 밀렸어요. 떨어졌더라고. 네, 밀렸어요.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오늘 지금 굉장히 좀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침 오늘 새벽 상황인 미국 새벽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63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 네. 70달러 넘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기름값 내쳐야 된다. 네. 대책 만들었다. 그쵸. 지시했다. 뭐 네. 원유 증산하게 산유국에 네. 압박해라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오히려 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강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통화를 줄이게 되면은 달러는 원래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경제 위기라든지 조금씩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델타 변이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달러가 오늘 좀 또 올랐어요. 한 0.4% 오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근데 달러가 지금 사실 그 전에 비교해서 사실 높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딱 저기 한 3월, 4월 코로나 사태가 제일 급박했을 때 그때 달러가 치솟았거든요. 네. 그때 비해 여기서도 좀 낮은 상황인데 여기 달러가 아직도 좀 강세를 더 보일 경우 그러면 원자재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 원자재. 네. 그러니까 석유? 석유. 구리. 구리. 뭐 밀. 다 뭘로 표시할까요, 값을? 뭘로 표시해요? 달러요? 달러잖아요. 네. 그럼 같은 상황에서 네. 달러가 올랐어요. 네. 그럼 얘는 내려가요, 당연히. 아.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올라가니까 원유가 좀 하락을 한 거군요. 그 양이 크죠. 아. 그 달러 강세와 네. 수요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 네. 특히 지금 원유가 기름 수요가 많은 나라가 네. 사실 미국하고 네.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말 자동차 어마어마하게 몰고 다니면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을 위해서 기름을 많이 쓰는데 중국 경제가 좀 미국과 달리 좀 크게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네네. 이미 저희 코너 상태로 돌아갔죠.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6%를 네. 평균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돌아왔어요. 네. 미국은 지금 뭐 6.5%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죠. 모처럼 진짜 중국하고 미국하고 성장률이 역전될 거라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도 있어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반영되다 보니까 원유가 하락 압력을 좀 받는 상황이 갑자기 또 이렇게 돌아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기름값이 비싸다. 아, 비쌌죠. 원유값 네. 너무 비싸다. 지금 네. 미국도 지금 3달러 하니까요. 그렇죠. 기름값이. 네. 근데 이게 당분간 조금 있으면 이제 하락하면서 가스비에 대한 압박은 좀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네. 시청자분들께서 하면 좀 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원유 외에 또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있었죠? 구리. 구리. 구리 값 떨어졌어요? 닥터코프라에서 구리 값도 오늘도 비슷하게 빠졌어요. 금은요? 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은? 금도 빠지지 않았어요? 금은 어제는 올랐어요. 아니, 왜 얘네 또 혼자 놀아요? 안전자산이잖아, 그래도. 아. 안전자산이잖아요. 아, 그래서 금을 네, 사야 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좀 없죠. 근데 사실 뭐 이게 금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뭐 급격히 오를 분위기가진 않은데요. 네, 네. 다만 이번 주에 돈나무 언니가 좋아하시는 이 종목, 팔란티어가 금괴를 또 우르르 샀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런 정보기술 업체들이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열심히 네. 샀었는데 네. 도리어 갑자기 금을 샀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시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네.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당분간 조금 일단 하락세보다는 강세를 강세로 원래는 달러가 오르면 금은 내려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금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아. 다만 근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네. 좀 부정적일 수 있다고는 해요. 아. 어쨌든 가상화폐가 오른 게 제일 많이 오른 게 지난번 4월 달이었죠. 네. 우리 이씨도 사셨고 한 번 네. 저기 좀 큰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죠. 큰 경험 조금 냈죠 우리? 많이 냈죠. 근데 그때 우리 지갑에 뭐가 들어왔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갑 은행 계좌에 네. 뭐가 들어왔었죠? 정부에서 뭐 정부에서 그걸 줬죠. 책값 많이 예. 쏟아져 우르르 들어왔죠. 네네네. 많은 분들이 뭘 하셨을까? 주식을 사셨겠죠. 주식. 투자를 주식, 하셨겠죠. 주식보다 네. 근데 그때 가상화폐 사신 분들 가상화폐 많이 하더라고요. 사셨죠. 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모임 나가면 가상화폐 얘기가 꼭 빠지지 않고 등장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잘 네. 모르실 텐데 이곳에서는 정부에서 준 돈을 가지고 로빈후드에서 열심히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을 사신 그렇죠. 거예요. 지금 네. 어제 로빈후드가 저기 실적 발표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실적에서도 뭐 수익의 절반이 가상화폐 매매였다. 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저도 예측은 했었어요. 이게 네. 로빈후드라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고 뭐 네. 저기 제가 한번 우리 촬영하시는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로빈후드에서 얼마치 사면은 공짜로 주식 비트코인 더 준대. 예, 같이 한번 맞아요. 사봅시다 그런 예. 얘기도 했었었는데 물론 뭐 저희가 뭐 몇십 달러 정도였겠지만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수익을 늘리겠다는 그렇죠. 걸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주식보다는 가상화폐 쪽에 좀 많이 좀 옮겨갔었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그게 뚝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살짝 이렇게 오름세였어요. 네, 지난주에 네. 올랐다가 지금 또 빠지고 이번 있죠. 이번 주 조금 부정이네요. 네. 결국 가상화폐가 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은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돈이 흘러가는 게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가상화폐는 아무래도 좀 상승력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음흠. 분석이 나오네요. 네,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네. 좀 가는 편이에요. 다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하나 또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 테이퍼링을 했다. 네. 그런 얘기는 결국 언젠가 또 금리도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걸 좀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작년에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놨단 말이에요. 0에서 0.25%. 네. 근데 이걸 금리를 이제 올릴 상황이 결국적으로 올 것인데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일단 기초 체력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판은 깔아 놓은 거죠. 근데 테이퍼링 늦어지면은 이것을 함부로 막 변하기 쉽지 않아요. 네. 경제 상황이 변했을 때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 지금 상황이 그래도 나쁘지 않을 때 좀 정리를 해놓고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도 있어요. 근데 어제 뭐 이 회의록을 보면서 나왔던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금리 인상은 좀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실은 내년 내에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어제도 주장하신 저의 연준 위원들도 있었는데 네, 네. 일단은 지금 예고된 거는 점도표상에 2023년에 두 차례 정도 돼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쉽게 당기진 못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매파적이 그러니까 적인 발표지만은 네. 안을 들여다보면은 비둘기적인 의견도 좀 있다라는 분석이죠. 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오늘도 좀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국채금리는 기본이 원래 10년물이에요. 10년물인데 1.1, 2 그러는데 30년물도 1.89 막 이러거든요. 네. 금리가 그 정도면은 시장 금리는 그 이상 가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게 30년물이 지금 1.89란 말이에요. 30년. 굉장히 초장기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당장 10년. 보통 우리가 모기지를 하더라도 30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98%. 네. 그럼 30년간에 우리가 시장은 30년간에 우리 금리를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네.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지금 국제시장 상황은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상승이 시작되더라도 이 이상 가기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올라봤자 한 1.25%, 1.5% 정도 거기에 뭐 추가 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서 회복이 되고 돌아가더라도 급격한 금리 상승을 보진 않을 것 같다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80년대, 네네. 뭐 70년대 미국도 금리가 뭐 15% 뭐 20%까지 있었어요. 근데 1.5에서 1.6 이상은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지금 둔화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다만 문제는 인플레이션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이냐인데 인플레가 정말 뭐 올해 지금 최근처럼 뭐 5% 이런 상황이 뭐 네. 장기간 계속되면 당연히 20% 갈 수도 있겠죠, 금리가. 근데 네. 그러나 지금 근데 연방준비제도는 이게 줄어들 것이다. 일단 유가 줄어들 거고 지금 지난해부터 우려를 많이 모았던 저기 자동차 판매도 좀 줄었고 네. 그리고 항공료 하락 조짐 보이고 있는데 다만 단점은 하나는 지금 렌트비. 렌트비. 렌트비가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어서 이것이 반영되면 여기서 인플레 작업 우려가 아직 좀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뭐 잘 정리가 되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금리가 현재서 좀 안정이 되면서 네. 금리 인상되더라도 정말 엄청난 폭등은 있지 않을 네. 것 같다는 전망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과거에 80년대 금리 인상할 때 이게 들어오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보면. 저도 그 과거 상황을 보면은 네. 중앙은행장이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은 네. 정부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실 텐데 그럴 때 그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 미국이 제로금리라는 걸 시험하고 하고 양적완화라는 걸 시험하면서 중앙은행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시 또 도전을 받으면서 네. 아마 시험을 많이 할 텐데 그래도 연방준비제도가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엉뚱한 결정을 하지는 않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미국 세계 경제를 전반적으로 다 끌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웬만하면은 그런 쪽으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보면서 저런 일이 있었어 싶은데 네. 미래에도 누군가는 지금 우리 세대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미래에 봤을 때도 당황스럽겠죠. 곡기야. 그때는 역병이 있었어. 역병이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인가? 그렇죠.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 예측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측 못 했죠. 또 다른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죠. 네.
그때 대해서는 이제 통화 정책을 하시는 이 중앙은행이 또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의 우리를 보면서 또 교훈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가스를 넣을 때 기름값이 올랐네 내렸네만 봤는데 이게 가스비가 조금 오르고 내려가면 아 경제에 무슨 변동이 있구나 네. 이제 요 정도는 좀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시아 경제와 뉴욕미닛의 콜라보 미경이 함께 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 경제 지식 플러스 원 되셨나요? 저는 조금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의 지식을 조금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봐요.